예, 이번에 볼 테니까 레레랜다. 레고무비. 레레무비네요. 레고무비가 아니고 레고무비 짝퉁인 피규어인데요. 그중에서 여배우 샤론 슈혼이라고 합니다. 이게 지금 그때 8개 보여드렸는데,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품이 아니고요. 레고무비 시리즈 중에 있는 그 장난감 중에 피규어만 하나씩 따로 빼는 겁니다. 이 제품은 어떤 거냐면요. 70806 나르는 감옥 중에 보시면 여기 여자 앞에 보이죠? 요 여배우라고 그럽니다. 여배우 샤론 슈혼이라고 그러네요. 아유, 찾느냐고 힘들었습니다. 요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거 경찰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아니고 SW, 뭐 비슷한 건데 SWAT 요원이라고 하고요. 샤론 슈혼은 어떤 모습일까요? 스토리를 찾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뭐지 하고 조립하면 재미가 없는데, 스토리가 있네요. 퀄리티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. 짠짜자잔, 카드는 세 장이 들어 있습니다. 레슬러도 있고 얘도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또 나중에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에미시아 갖고 싶은데 에미를 구할 수가 없네요. 저는 퀄리티는 여배우가 왜 성에 잡혀서 도망가는지는 더 찾아봐야겠지만, 우선 뭐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런 스토리를 알고 조립을 하시면 더 재밌겠죠? 뒤는 좀 울상인 표정이고요. 뒤에는 이쁘장한 표정입니다. 팔, 아우, 이게 내것 낄래가지고 팔려서 짜증이 나가지고. 너도 짜증나지? 나도 짜증난다. 손은 노란색이네요. 으쌰. 끼우시고, 앞머리. 이렇게. 어? 뭐야? 왜 사진하고 반대야? 거울로 찍었나? 사진을? 그래도 이쁘게 생겼죠? 이쁘장하게 생기셨고. 그다음에 도대체 이걸 왜 쌓는 건지 좀 모르겠지만, 뭐. 쌓여 있으니까 만들죠 뭐 까짓 거.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끼우라는 건가요? 그걸 왜 끼우는지도 모르겠지만, 하여튼 이거는 뭐 여배우니까 뭐 저건가요? 액션 컷뭐 하려고 하는 건가? 마이크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잘못 낀것 같네요. 이거를 먼저 끼고 끼우는 것 같은데. 이제 이런 걸 이제, 이거 그냥 이걸 만들면, 그냥 이것만 아무런 얘기 정보를 모르고 만들면 그냥, 아, 이쁘장한 인형이다 하는데, 이제 요거의 사연을 찾아보니까, 잘 사는 사연은 아까 그 말씀드린 거. 70806 나르는 감옥 읽어보시면 되는데, 뭐별 내용은 없습니다. 대신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간편한 동영상이 있는데 뭐별 내용은 없고요. 하여튼 뭐 여배우 샤론 슈온이 됩니다. 아마 샤론 스톤을 흉내낸 게 아닌가 싶은데,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죠? 그런 스타일을 보시면 되고요. 저거 기사랑 같은 편에서 나오는, 아이고 저거 불또 떨어졌다. 그 같은 편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참고하셔서 재미있게 조립하시고, 이런 사연도 잘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